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선 사진전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그룹의 김홍이를 통해 사진을 시작해서 유명 패션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모주용 작가의 진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주용 족보 눈빛 사진가 선에서 출판을 했고요. 장소는 충무로에 있는 갤러리 브레송 충무로 중구 충무로 2가 52-10 지하실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전시 날짜는 4월 2일에서 4월 11일까지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밀폐된 장소의 모임, 행사, 자제 공고에 따라 별도의 오프닝 행사는 없지만 생략을 했답니다. 없지만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족보 사진전을 한번 보시고 가셔서 책이 만원 좀 할 거예요. 할인해서 만원에 파는지 만 1,2천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도 한 권 사셔서 훌륭한 사진가는 어떤 사진을 찍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다 내주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책 내고 싶으시잖아요. 전시하고 싶고 그죠? 모지웅 씨도 처음에 저한테 사진을 공부하러 왔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취미삼아 사진을 공부하기로 생각하고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작가가 되고만 작가가 되어서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셔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지를 오늘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지는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철수 선생님이라고 잘 아시죠? 저희 착한 사진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하루 산책 이런 사진 또 필리핀의 어려운 아이들의 사진 이런 거를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린 아이 심장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수술을 시켰는데 수술 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재수술을 여러 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이 치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양철수 선생님께서 오늘 3시에 저한테 보낸 카톡 내용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알렉스 잔지아는 잔지아 촐레는 태어나면서 희귀한 질병 심장 결손 장애를 가슴에 안은 채 태어났으며 세 번의 심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의 소견이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한국으로 초청하여 6월 10일 목동 이대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하였고 11월 6일 2차 수술 후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월 말경 필리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19년 11월 3차 수술 만 3살 이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서 학위에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그러니까 이달이죠. 아, 지난달이네요. 오전 8시 목동 이대병원에서 폰탄트 수술을 시행하여 오후 4시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불행히도 수술 후 혈액 흐름이 빠르고 산소 분압이 낮아 1월 18일 오후 5시 응급실로 가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만 하였습니다. 17일 3차 폰텐 수술이 성공리에 맞춰졌다면 벌써 퇴원을 할 수 있었지만 불행히도 수술 후 혈액 흐름이 빠르고 산소 분압이 낮아 18일 저녁 5시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17일 3차 수술이 성황리에 끝이 났다면 약 3천만 원 선에서 병원비를 정산할 수 있었으나 모금액 총액은 2,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8일 재수술을 함으로 해서 현재 4,400만 원의 수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택이죠. 여러분의 십시일반 나눔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이 방송도 이따가 여러분과 채팅할 수 있는 방송으로 올릴 겁니다. 10시나 10시 조금 넘어서
그러면 혹시 보시는 분들은 기꺼이 예, 슈퍼챗을 쏴주시거나 또는 저의 방송 밑에 보시면 저 통장이 있습니다. 카카오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7만 약간의 예, 후원을 해주시면 한 아이의 3살 먹은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에게 네, 그동안 그 카카오톡으로 저 강의 잘 보았다고 강의료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에, 감사하게도 정계동님이 2만 원을 보내셨고요. 홍기천 선생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김태문 선생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도합 27만 원입니다. 여기에 일로 저희 카카오 뱅크로 보내주셔도 좋고 슈퍼챗 쏘는 것도 간단하니까 슈퍼챗을 쏘아주시면 그걸 제가 다 모아서 물론 저도 기부를 하는 심정으로 해서 양철수 선생님께 전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님, 우리는 오늘도 애써 견디며 시간 잘 보낸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참 예, 아이고, 혼자만의 시간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강아지도 산뿌시키고, 전화기로 찍으신 모양이에요. 사진을 찍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희숙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화기로 찍는 거 참 좋잖아요. 그죠? 마음에 드시는 걸 많이 찍어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찍어도 사진은 늘거든요. 늘기 때문에 꼭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많이 찍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형님, 안녕하세요. 새내기 채내기 챗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 매화밭에서 작가노트 제 생활터 청학동 묵계리 매화 몇 그루 찍은 겁니다. 묵계리 매화 카메라를 찍을 때 네, 이분은 포커스 약간 흔들렸어요. 카메라가 그죠? 네, 초보신가요? 아, 이건 또 칼칼하게 잘 찍으셨네요. 이건 어디서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이것도 카메라가 흔들리셨습니다. 또 칼칼하게 잘 맞추시고 흔들고 바로 찍고 흔들고 바로 찍고 작가의 의도인지를 파악이 안 돼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선 제가 의도라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의도가 아닌데 흔들었다면 카메라를 야물딱지게 지시고 사진을 제대로 찍는 법, 아주 기초적인 법을 조금 숙지하시고 훈련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은님, 일상수 핑크 레드 차키. 난 태어날 때 아예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수차례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교정시력이 0.1 시각장애 4급. 난 사물을 형체로 구분하지 못한다. 눈에 띄는 색으로 구분할 뿐. 그때부터 색을 사랑하고 미묘한 색에서 감성을 읽어낸다. 색은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아, 박지은님은 시정교력이 0.1로 시각장애 4급이시군요. 저는 시각장애 6급입니다. 저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으로만 사진을 찍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지은님도 눈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진 볼까요? 일상 특히 붉은색이 눈에 많이 자극을 주나 봅니다. 이것도 눈이 안 좋으시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게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아니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붉은색에 특히 감흥을 하시는 것 같으면 붉고 푸르고 색조에 감흥하고 계신다. 이거는 보색 관계에 있는 것들을 있는 것을 또 야물딱지게 찍으셨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박지은 씨는 자기가 지금 시력이 0.1이잖아요. 그런데 0.1에 안경 없이 보이는 세상처럼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렇게 찍어보시면 어떨까? 잘 보이는 거는 누구나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박자은님의 눈으로 본, 그냥 평생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데 안경을 쓰고 시정을 교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벗고 교정하지 않은 눈으로 본 세상과 같이 카메라로
똑같이 찍을 수 있다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사진전의 제목이 교정 시력 0.1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각장애 4급의 보는 세상을 카메라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콤플렉스도 극복하게 되고. 자, 유수상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늘어가는 팔로워들, 카스,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그럽니다. 나는 왜 외로운 걸까? 오늘 내 마음에 바람이 분다. 봄바람인가? 동호 반복일까? 바람이 왜 부는지 아세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참,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하, 예쁘네요. 이 사진. 예? 바람이 살랑살랑살랑살랑 막 물결도 있고. 아, 좋아요, 좋아요. 예? 아, 패턴화 시켜놓으니까 정말 볼만하네요. 그죠? 아, 좋습니다. 사진. 좀 더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만 가지고 승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체의 사물이 등장하지 않고 물만 가지고 표현하시면 대단히 선적이고, 선 아시죠? 좌선할 때 쓰는 선, 절에 가면 쓰는 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범님, 훔쳐보기.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남의 속살은 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민감한 집단주의적인 심리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훔쳐보는 중이다. 크, 나는 나를 훔쳐본다. 색깔 묘하네요. 네, 특별하게 자신만의 색을 구현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훔쳐본다. 자신을 훔쳐보는 대상으로서의 피사체가 좀 그래요. 자신을 훔쳐보는 피사체. 제가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둡고 어두워지고 푸르러집니다. 검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과의 화해를 하면 색이 화사하게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 피사체도 달라져요. 우리 박광범 선생님도 좀 더 자신과 만나는 과정 중에 사진은 자연스럽게 찍히는 거거든요. 정말 자신을 만났다면 그런 사진이 찍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훔쳐보는, 자신과 대화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성님, 우린 지금 서로 분열되고 격리되고 불신하며 속박되고 상처주고 하지만 이 모두 함께 헤쳐나가야 할 무식이다. 이런 뜻이다. 그죠? 생각도 좋고 사진의 피사체들도 다 좋아요. 단 무엇이 문제인가? 후보정으로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로데스크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착하게 표현하신 거거든, 지금. 후보정으로 견딜 수 없게 표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래. 근데 대상만 있지, 피사체만 찍혀있지, 피사체를 재해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재해석은 찍을 때 하고 후보정으로 또 하셔야 돼요. 사진을 너무 그냥 찍힌 그대로 착하게 올리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진 좋은데. 이상만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시에 사람들이 없군요. 마네킹만 써있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한 단면이죠, 그죠? 이 시대의 한 단면. 사라 윤민킴님께서 짱 멋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팬이신가 봐요. 서정호님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없다.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없다. 보세요. 잘 나가다가 3000번 빠진 듯한 느낌이네요. 비상구면, 비상구, 우리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이래도 도망 먹고, 저래도 도망 먹고라는 듯한 느낌의 사진. 사진은 결국 시각 언어거든요. 영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하고 뭐 어떻게 도망을 못 가서 미칠 것 같고 이런 심정이 들어야지 사진이 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진으로 말하기예요. 사진을 걸어놓고 이제 뭐 별로 안 답답하잖아요. 제가 지금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작가한테 물어보는 게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고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할때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말로 하면 되죠. 왜 사진으로 합니까? 그쵸? 말로 하지 않고 사진 자체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고 탈출할 수 없는 비상구는 있지만 탈출할 수 없는 막힌 공간으로 저희들을 몰아넣어야죠. 영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원님, 화이팅 하세요. 이명승님, 석양의 벚꽃나무 그늘 아래서. 석양의 벚꽃나무 그늘 아래서. 예, 사진을 참 착하게 찍으셨습니다. 예, 벚꽃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찍죠, 다들. 그죠? 착하게, 착하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저희들 지난주, 어제하고 그제 이렇게 보시면 요 여성분들이 올린 꽃사진이 있어요. 이명승 선생님. 그분들이 올린 꽃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진짜 근사합니다. 그분밖에 볼수 없는 꽃사진을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진은 잘 찍으시려 그러면 혼자 생각하면 별로 늘지를 않아요. 좋은 사람들, 다 좋은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지 흉내를 내잖아요. 그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래서 흉내를 내시면서 선생님이 또 선생님만의 독특한 촬영 기법으로 촬영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이연홍 선생님, 산사의 봄은 너무 조용하다. 산사의 봄. 요새 산문이 다문 닫았어요. 좀 답답해요, 사진이. 좀 시원한 맛이 없어요. 답답하면 안 돼요. 무거울 수는 있어요. 사진이 묵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각이 답답해서는 안 되죠. 무겁지만 시각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께서 이번에 앞을 가리면서 찍는 절묘한 촬영을 하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답답해요. 그쵸?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답답함을 드러내는 사진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진은 좋지만 조금 더 하세요. 치유님, 치유.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서 빠져나오기. 그리고 이내 솟구쳐 오르기. 사진을 한장 올리셨네요. 여기는 사진을 넉장 올려야 제가 멘트를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넉 장을 기본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유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네, 사진 좋아요. 사진 좋은데 말안 해요. 넉장 올려야지 얘기해드려요. 기본적으로 넉장 이상. 술 취한 남편 닥달하는 마누라 같네요. 웃으세요. 끝이 좋지요. 사랑이지 싸움인지는 알수 없지만, 예.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참새입니까? 무슨 새입니까? 이 새들의 대화하는 것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너무 귀엽네요. 아이고 참 생명은 참다 아름다워요, 그죠? 네, 아름다운 생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So sweet at the end. 그런 뜻이다, 그죠? 이 화성님, 수원 화성을 칼칼하게 전화기로 찍으셨습니까? 가슴기로 찍으셨어요? 수원 화성을 있는 대로 찍지 말고, 보이는 대로 찍지 말고, 선생님이 본 수원 화성을 찍어라.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어이씨, 그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찍고 어째 찍노? 12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2 하시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댓글을 달아도 그렇고. 뭐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찍으면 어찌 찍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말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가치를 느낄 때 대화가 되잖아요. 또그 사람이 이제 정중하게 하면 그 정중하게 이제 답을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은 남의 말을 들을 의지가 전혀 없고 기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또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 공자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오줌을 누고 있어요. 그 공자님이 불러요.
저 아내를 시켜서 제자를 시켜서 제 불러라 불러가지고 너희놈의 손아 경상도는 그렇게 말해요. 야이놈 손아 야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야이놈 손아 왜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니? 응? 사회 질서를 지켜야지. 그래서 혼을 내서 보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저쪽에 길거리 옆에 앉아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또 보시더니 그걸 못 본 적으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요. 제자가 스승님 왜 조금 전에 오줌을 내는 별로 그렇게 똥 누는 것보다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와 가하는 불러놓고 되게 혼을 내시고 저 똥 싸는 놈은 그렇게 혼을 안 내십니까? 그러니까 자는 말해봤자 안 듣는다. 그러셨대요. 말해봤자 귀가 열려있지 않거나 귀를 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게 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화성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화성님 눈에 보이는 대로 찍지 마시고 이 화성님이 본 독특한 수원화성을 찍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성형빈님, 시들어가는 봄. 아, 봄이 시드는군요. 철진한 감기에 병든 봄이 죽어간다. 궤변도 3단 논법도 연역법도 없이 음악적으로 회화적으로 그것은 죽어간다. 그리 멋져요. 사진도 그만큼 멋진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영상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진은 글을 따라가지 못하는군요. 사진이 글을 따라가야 사진이 글을 넘가 하셔야죠. 그죠? 에이? 밋밋하잖아요. 색깔 좀 바꿔놓고 이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쓰신 글처럼 카레 때 육구하루 그거는 니혼고 쓰까오나요? 성형빈상 그래 니혼고 가있지 있게 마세요. 네? 니혼고만 에이고만 깎아지니 진또 한국어도 가있지 구다사이 와가리마시다. 일본말 쓰지 말고 한국어로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스틴 정한 김님. 예. 그린 화이트 레드. 이탈리아의 국기는 녹색 빠빠빠빠빠한 삼색기이다. 초록은 희망은 하양은 신뢰를 빨강은 사랑을 의미한다. 컬러. 또 지난번에 찍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사진 좋아요. 사진 재밌어요. 아, 이 사진 참 좋네요. 사진 재밌어요. 아, 사진 잘 찍으신다, 이분.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 찍고 더더군다나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자연스럽게 찍고 계시네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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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그린, 화이트, 레드 이렇게 하셨어요? 삼색기. 아, 그냥 막 이탈리아 이거 어때요?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를 적나라하게 보고 계시네요. 아, 사진 좋아요. 이 사진도 좋네요. 아, 사진 좋아요. 충분히 이탈리아에 이를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시든지 아니면 이탈리아를 언젠가 떠나오신다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사진전을 하든지 사진집을 묶어서 이탈리아에 선물로. 저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 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비 흑백 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강렬하네요. 스펜서 K.P.N.이군요. 아, 최일섭님, 봄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조금만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코로나19 지나는 날까지. 예, 봄날이 간다. 아, 사진이 있어 보여요. 이것도 너무 좀 착하지 않나요? 사진이 이건. 예, 조금 더 선생님의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셔터를 좀 더 많이 누르셔야 됩니다. 사진의 양을 좀 늘리셔야지 사진이 예, 독특한 자신만의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연수님도 착한 사진을 예, 시쳇말로 존나 열심히 찍으셨군요. 예, 김연수님도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그런 훈련을 우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님 소나무 전정작업 예, 전정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 아저씨들을 찍으셨습니다. 신기하죠? 소나무 작업하고 있는 아저씨들 보면 사진 찍게 되죠. 예, 김연수님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세요. 많이 찍으면 사진은 무조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준님,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르다.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뭐가 다른가요? 바냐바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비슷해 보이지만 뭐가 다른가요? 아, 치앙마이? 네, 우리 치앙마이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치앙마이 같은데, 치앙마이나 베트남 이런데 오지 촬영 가면, 간다고 여기 공지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같이 가면 참 좋겠어요. 이따가 방송하면 이 말씀 들으시면은 가고 싶습니다. 또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의중을 한번 파악해보고 코로나 끝나면 한번 놀러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키스 채님. 시간의 흔적.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아졌다. 시간은 쌓이고 쌓이면서 내면 깊숙한 곳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다 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소나무 참, 소나무 참. 되게 멋있죠?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구멍이 아니고 시선이 빠지는 구멍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여기 다 닫으셔야 되는데. 그죠? 시선을 닫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놓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수채님. 이것도 잘린. 돌, 예,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예. 조금 상투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상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만질 수도 없고, 그죠? 시간이 흐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은 흐르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현재와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엉뚱한 소리가 어디 있어?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사유 또 읽어낸 독서 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이 달라집니다. 그냥 뭐 시간이 흘러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보면 그런 유형의 사진을 찍게 되지만 시간에 대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시면 사진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기수채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영식 비상구의 순간들. 이거 영식임님 사진 칼라. 이분 칼라 참 적나라해요. 자기만의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컨트라스트 높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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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기 색깔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아, 이게 영식임님 사진이야.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난 원래 원색을 좋아한다. 이거, 그래서 노란색을 찍으십니까? 예, 동호반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사진 찍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고 계시는구나. 그죠? 사진을 즐겁게 찍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사진 작품이, 그러다 사진 작품 건지면 더 좋죠. 근데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정해, 예. 진지하게 카메라를 들고, 들이대고, 카메라의 기능을 이해하고, 카메라의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화사하고,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느낍니다. 프로젝트 마라. 외부의 마라일까? 내부의 마라일까?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마라란 무엇,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한자 적어주셨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모리야마 다이도처럼 거칠기 짝이 없는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셨네요. 모리야마 다이도 사진 좋거든요. 뭐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냥 충격이잖아요. 그죠? 프린트도 그런 것을 해서 참 재밌기는 해요. 재밌어요. 아, 이건 좀 뭐 어디 상남나 그죠? 그런 느낌이 든다 그죠? 자, 사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이 사진 좋아요. 이 사진도 좋고 권장윤님 사진 끝내주네요. 예? 사진 자주 올려주세요. 11장 올려서 15장으로 묶어서 올리는 것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꽤 못 본 것 같아요. 아, 권장님 자주 봅니까, 우리? 아, 보는구나. 아, 사진 재밌어요. 딴 사진 찍다 이런 거 찍고 이런 게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필립손님. 필립손님의 꽃사진들인가 봐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런 말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필립손 선생님. 평소에 찍으시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마음을 좀 놓고 그냥 카메라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이창복님, 화려함의 끝. 가는 목련 처절하게. 처절한지 한번 이제 볼까요? 목련 정말 처절하게 지죠. 흑백 칼라 썩지 말라고 그리 얘기했는데.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창복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박승훈님, 하루. 착하게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게. 나도 보기 좋고, 남도 보기 쉽게. 그죠? 오케이. 이창복님도 사진 찍는 양을 좀 늘리셔서, 좀 많이 늘리셔야 될것 같아요. 많이 늘리셔서, 박승우님, 많이 늘리셔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하시면 좋아요. 사진 찍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면 샷다를 많이 누르면 사진도 좋아지고, 샷다 소리도 경쾌해서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규택님, 스트릿을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불협성을 가장 존경한다. 그가 라이카라는 카메라의 선두주자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철학이나 사진보다 그의 카메라에 반하고 라이카라는 감성이라고 사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그랬었고, 그의 말은 풍경을 하면서도 평생도록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말. 그의 말은 풍경을 하면서도 찰나의 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일출일문이 주는 세계 오랫동안 기억들 뭐라 써놨어요? 영어로 써놨어요. People have to be sure that they haven't left and holes, that they haven't captured everything because afterwards it will be too late. I can't read. It's very difficult for me to read and understand English. Would you please write Korean or translate it for us? 이게 부산식 영어입니다. Do you understand me? 네, 이런 말을 쓰시면 좀 정중하게 이러이러한 말이라고 해주시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글은 되게 난이한데. He wrote a very difficult sentence, but 사진 is very 착하다. Do you understand? 이근태님, 가입 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예.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군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닥치는 대로 좋은 사진만 찍어서 넣으셨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 주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주제. 그죠? 자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이 예를 들어서 첫 만남. 이러면 첫 만남에 관계되는 사진들. 그죠? 그 사진들이 엉켜서 첫 만남의 느낌을 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근태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혹시 정소월님이 섹시 분이세요? 이렇게 딱 붙어서. 한경준님, 착한 봄사진입니다. 이게 딱 고백하잖아. 착한 봄사진입니다. 네, 착해요. 조금 더, 이거 개나리입니까? 착한 봄사진. 이미 고객하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죠. 아, 이게 본래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 이제 그 학교 로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진은 뭔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잘 찍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잘 찍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트릿포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가 찍은 게 훨씬 잘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찍은 것보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진 보고 말이야. 내보다 사진 못한 것 같은데. 왜 쟤는 전시되고 나는 전시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사진하고 자 사진하고 차이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착한 사진 올립니다 하고 자신의 처지를 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안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진에 대한 안목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깨달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이 앞으로 무지무지 좋아지죠. 반갑습니다. 서준성님. 2달 전부터 사진에 관심을 두고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퇴근길 일몰과 밤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예, 퇴근길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아유, 사진을 기초적으로 잘 찍으시네요. 잘 찍으신다, 이분. 처음부터 잘 찍어. 오, 이거 어디야? 광완대교? 오, 부산 남부교회? 아, 사진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이거 멋있어요. 아, 초짜 치고는. 나도 부산 사는데, 다음에 한번 서준성님. 그지? 소주 한잔 합시다. 복기 번스님, 오늘도 망설이다 갈 곳은 오직 공원. 맨날 공원 가시네. 우리 복기 번스님은 사진 좋아요. 뭔가 있어. 좀 아깝다 이 사진. 조금 아깝네. 왜 이렇게 삐딱하게 찍었을까? 조금 더 삐딱하게 찍든지 아니면 삐딱하게 안 하게 찍든지 하시지. 너무 많이 비었다. 이 정도는 몰라도 너무 많이 빈 데가 많아요. 파노라마 지금 굉장히 멋있겠는데 이거 여기. 아, 사진 멋있어요. 잘 봤습니다. 사진 근사해요. 조금 빈대가 많죠, 그죠? 네. 오케이. 버키번스님. 오늘 생각보다 사진 많네요. 오케이. 거의 다 왔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철수님의 이 선행. 저는 양철수님 제가 사무실에 한번 가봤어. 사무실 집이에요. 집이 사무실이고. 근데 정말 양철수님 어떻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양철수 선생님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추스리지 않고 저렇게 남을 돌볼 수가 있을까? 내가 좀 번듯하게 살면서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추스리기 너무나 바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기 전까지 슈퍼챗을 쏘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카카오뱅크, 이 방송, 이 영상 밑에 보면 카카오뱅크, 은행 온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글로 여러분의 작은 성이라도 함께 보여주시면,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영혼 탈곡기에서 한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찬조와 기부금을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